최정화가 발견한 것은 대량 생산품, 대량 공산품이겠죠. 그것이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을 때보다는 걔네가 또 마구잡이로 있을 때가 더 좋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양일 때 똑같은 그릇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지만 최정화의 눈에는 저마다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보인다. 나올 게 많은데 지금 이거. 작가님은 끝나 작가. 네. 소쿠리 같은 건 만화가잖아. 아, 우리 총무님이랑 얘기가 다르다. 총무님은 이거 딱 보자마자 예술이야. 아이고, 그 무슨 예술이야 그게. 뭐예요 그럼? 쓸데없는 거. 하지만 다시 할게요. 네. 그러나 최정화는 다시 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이런 최정화의 작품을 두고 싸구려 대중문화, 키치라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치 않다. 최정화에겐 처음부터 싸구려와 고급을 가르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최정화가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키치라는 면에서는 맞다고 보거든요. 즉 키치를 재료로 삼았다. 이 세상에 널려있는 다양한 사물들, 다양한 이미지와 색깔들을 끄집어다가 작품의 재료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최종 결과가 그럼 키치냐? 그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최정화가 키치를 뭐 잘 다듬어서 세련된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키치라고 부를 때 그런 대중성, 뭐 소비성, 또 일회성 이런 것과는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 예술의 가치와는 또 다르다. 왜냐하면 최정화의 작품은 공공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설치되다가 사라지는 일회적인 것도 많고 또 영원히 보존할 수 없는 작품들도 있고요. 또 그 재료가 너무 정말 싸구려하기 때문에 뭐 콜렉터들이 수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종 결과적으로 나온 작품은 결코 저는 키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화는 모든 것을 즐길 뿐이다. 즐기는 것. 사물이 던지는 메시지를 포착하면서 사물과 함께 노는 것. 그런 최정화의 유해 정신은 그의 작품 속에서 종종 주체할 수 없는 장난기로 드러난다. 힘의 상징인 로봇. 그리고 권위의 상징인 왕관은 거대함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일어섰다 주저앉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최정화가 만든 가짜 로봇과 왕관은 우스꽝스러우면서 진짜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제가 만들 수 있는 조형, 제가 베끼는 훔치는 조형이라는 것은 길바닥에 시장판에 그러니까 아무 집에나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게 그러니까 일상이 예술보다 세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생활로부터 생활 속에서 나온 그런 게 중요한 얘기고 곰삭구 삭구 사가는데도 남아있는 진짜 액기스 가짜 사과 뭐 제가 좋아하는 가짜 꽃 이런 것들이 이거는 액기스는 액기스인데 물론 화학 처리된 액기스겠지만 이 꽃의 모습 이 사과의 모습에서는 진짜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강인하고 말도 안 되는 뻔뻔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리어카의 어마어마한 양의, 그러니까, 플라스틱, 뭐, 바켓스, 소쿠리, 그릇, 이런 것들을 신규로 장사를 하거나 끌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얹혀있는 그 모습. 그게 흔히 작가가 혹은 미술이라는 것이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상황보다 훨씬 세다는 거죠. 아주 생짜의 요소, 화끈한 요소들을 집어넣는 그냥 시장 바닥에서 갓 건져 올린 요소들을 딱 풀어헤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는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는 순간적인 조합, 만날 수 없는 요소들을 조합시켜 이거 아상블라즈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아상블라즈를 아주 그만의 방식으로 하는 뭐 아주 멋진 작가인 거죠.
최정화가 가진 가장 큰 힘은 그가 손을 댄 모든 것에는 놀라운 개성과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의 집도 그렇다. 똑같은 모양의 바구니를 쌓아 올려 독특한 리듬을 가진 작품을 탄생시킨 최정화답게 그는 네모나고 엇비슷한 구조의 집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 집의 제일 큰 특징은 마당인 것 같은데 이 집 자체에는 마당은 작고 작다 못해 없지만 바깥의 마당이 나의 거다. 그게 제일 큰 컨셉이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산에서 바깥 볼 때 느끼는 그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덩어리로 보이듯이 이 집 내부도 밖에서는 그냥 시꺼먼 뭐 회색 벽돌 건물인데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풍경이 있지. 각 층별로 다른 풍경과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안에서 만나는 풍경이 바깥 풍경과 어떻게 다시 또 겹쳐지냐는 그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풍경이 층마다 달라지는 거다. 그게 내가 원했던 거겠네. 그렇죠? 똑같은 벽이거나 똑같은 가구면 그냥 보통 집인데 올라가면서 계속 색깔과 가구들이 바뀌고 장면이 계속 바뀌고 그렇게 하다가 제일 이제 옥상층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전망대가 있고 그게 공간의 큰 흐름이겠네. 내 층마다 다른 그의 집에서는 각각의 공간에서 만나는 바깥 풍경 또한 다르다. 그렇게 바깥 풍경과 집이 만나고 집은 다시 집안을 메운 가지각색의 소품과 만난다. 그를 중심으로 그의 집은 생명을 얻은 채 순환하고 또 순환한다.